제가 지금 드는 얘는 금방 드는 얘는 생각이 나는 얘는 컴퓨터가 정답을 못 찾는 얘는 바둑입니다. 바둑. 바둑. 알파고가 정답을 찾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보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사람이 범접하지 못하는 이런 신의 영역까지 가버렸지만 바둑의 정답은 아직 못 찾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통밥으로 이렇게 바둑을 두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세돌 9단이 한번 이기긴 했죠. 그래서 정답이 없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하게 많고 바둑도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둑까지 어마어마한 문제도 있고요. 흔한 문제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거 정확하게 컴퓨터가 매번 하지 못해요. 너무 우스운.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 감독이고요. 캐스팅을 해요. 영화 배우들을. 근데 영화 배우들의 성격에 따라서 저 A 배우는 B 배우하고 같이 하면 절대 안 돼. A 배우는 또뭐 C 배우와 항상 같이 해야 돼.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건들을 다 보고선 제일 그걸 만족하는 캐스팅하는 거 있죠. 그건 누구나 영화 배우 감독들이 하잖아요. 그걸 컴퓨터에다가 정확하게 항상 그걸 만족하도록 항상 답을 내는 프로그램을 짜서 주면요.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때 어떤 식으로 하라고 컴퓨터한테 시키냐면 대충 해 그래요. 네. 그러면 얼추 적당히 쓸만한 캐스팅이 나와요. 컴퓨터가 이게 숨겨진 비밀을 너무 많이 드러내 버리시는 것 같은데. 전문용어로 그걸 휴리스틱이라 그러는데 별거 아니고요. 통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통밥이라는 것은 결국 컴퓨터는 이제 주어진 명령을 충실히 실행하는데 인간이 짜놓은 소프트웨어가 거의 통밥성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듣고 보니 이 컴퓨터 과학자들이 과연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3분 수학 그 코너로서 박성우 교수님께서 계산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텍 컴퓨터공학과의 박성우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서 대개 돌아가셔서 아드님, 따님한테 자랑을 했어요. 아, 오늘 이광근 교수님 튜링 계산기계에 대해서 강연을 들었다. 와, 많이 배웠다. 그리고 아들이 듣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 계산이 이제 뭐예요로 답할 수 있어요? 계산이 뭐예요?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엄마, 아빠 계산이 뭐예요로 물어봤습니다. 중학생 자제분이.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게 뭐지? 계산이 뭐지? 근데 답은 해야 되니까 그냥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로 하는 게 계산이야라고 답을 합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계산이 뭐예요라고 물어봤더니 뭐지? 그냥 집에 있는 컴퓨터로 하는 게 계산이지라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중학생 자제분이 에이 그런 답 말고 좀 전문적인다. 정답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가 타임머신 타고 튜링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 그래. 그래서 이 중학생 자제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튜링 할아버지한테 가서 계산이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튜링이 할 법한 답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계산이란 무엇인가?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산? 그거 잘 모르니까 계산이 뭐지? 집에 있는 컴퓨터로 하는 게 계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산이란 무엇인가? 즉, 어떤 문제를 계산으로 풀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뭘까? 근데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아까 뭐 양자 컴퓨터도 나오고 뭐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계산 시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계산 시간이 1000년이 걸리든 만년이 걸리든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든 계산 결과가 나오기만 하면 계산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시간이란 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래서 사실 에너지만 충분하면 에너지만 어마어마하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금방 답을 볼수 있어요. 지구상에서 컴퓨터에 계산을 시작한 다음에 저는 광속으로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계산이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계산 시간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계산 시간은 고려하지 맙시다. 그냥 언젠가 답이 나오기만 하면 계산으로 문제를 푼 거예요. 계산이란 무엇인가? 이광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앨런 튜링은 계산을 튜링 기계로 정의를 했습니다. 계산이 뭐지? 나는 튜링 기계로 정의를 할래. 그리고 튜링 기계는 아까 애니메이션으로도 설명하셨지만 굉장히 간단한 기계입니다. 간단한 기계. 상태가 있고 뭐
이렇게 테이프가 있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손이 있고 그다음 규칙표가 있고 굉장히 간단한 굉장히 간단한 기계, 즉 튜링 기계라는 걸 가지고 계산을 정의를 했습니다. 1936년. 근데 역시 그 수학이랑 과학 역사에 보면 그 똑같은 개념을 동시에 그 서로 상대방을 모른 채 발견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적분도 뉴턴이 먼저 발견했느냐, 라이프니츠가 먼저 발견했느냐, 알고 보니 따로 그냥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1936년에 영국에서는 앨런 튜링이 계산을 이렇게 정했지만 미국에 있는 알론조 처치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프린스턴에. 이 교수님은 계산을 람다 계산법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 그냥 지금 우리가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할아버지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알론조 처치는 계산은 람다 계산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약간 다르죠. 튜링은 계산은 튜링 기계로 정의를 하고 처치는 이 계산은 프로그래밍 언어,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 우리 비슷한 똑같은 문제 풀고 있네 하면서 사실 이 두 개가 같다는 걸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튜링은 당시 박사학위가 없었는데 처치 밑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알론조 처치가 앨런 튜링의 지도교수입니다. 참고로 저는 지도교수님이 처치입니다. 그래서 앨런 튜링은 저희 할아버지 격이죠. 저희 학계 족보에서. 그러면 계산이란 무엇인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계산이란 튜링 기계이고 또는 람다 계산법이고 이 두 개가 동등해요. 이게 계산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광 교수님 발표하실 때 튜링 기계 중에 특별한 기계가 있었죠. 만능 기계, 모든 걸 다 하는 만능 기계. 이것도 튜링 기계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 스마트폰, 이거는 만능 기계를 실제 하드웨어로 구현한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컴퓨터 과학에 보면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카톡도 구현하고 뭐 유튜브도 구현하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람다 계산법, 처치가 만들었던 람다 계산법과 동등합니다. 그래서 더 이걸 추적해보면 계산이란 거는 컴퓨터에 프로그래밍 언어로 소프트웨어를 구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여기 계신 분이 집에 가셔서 자제분이 계산이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그거 뭐지? 집에 있는 컴퓨터로 하는 일이야가 사실은 정답입니다. 튜링과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튜링은 어떻게 대답할 거냐면 네가 온 시대에 집집마다 컴퓨터 있지. 그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 계산이라고 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돌려 말하는 것 같지만 계산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답에 정답은 따로 없고 집에 있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뭐야, 좀 멋있는 답을 기대했는데 이 말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인류가 아직까지 튜링이랑 처치가 정의했던 계산을 넘어서는 계산을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튜링이랑 처치가 정의했던 계산 그 자체가 계산인 거죠. 즉 우리가 집에 쓰고 있는 이게 계산입니다. 그래서 바로 대답하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뭐 강연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전 몰랐네요. 박 교수님의 지도교수가 알론조 처치이신지. 교수님이 안티 튜링성 발언을 하셨을 때 발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안이셨구나. 네. 오늘은 그래서 패널 토의 주제로 그 튜링과 그 다음에 컴퓨터 과학 분야의 신화와 매력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고요. 이제 이어서 바로 이제 객석에서의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슬리도 sli.do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강연 개요에 있는 코드를 입력하시고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강연과 토론 중에 들어온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질문을 쓰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면 지금 작성하셔도 괜찮으니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세 번째 질문에 내가 그러셨나요? 예, 이 부분만. 알겠습니다. 역시 익명으로 그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만능 튜링 기계는 지금의 안드로이드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이고 그것에서 작동되는 앱들, 튜링 기계 하나하나가 지금의 앱들 게임들인 건가요? 그럼 블록체인 같은 것도 그런 앱인지 그리고 튜링 기계를 능가하는 새 기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만능 튜링 기계는 운영체제라고 할 수는 없고 기계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 하드웨어 그 자체가 만능 튜링 기계를 실제로 구현한 거고 그 위에 돌아가는 모든 소프트웨어. 이 질문에서는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냐고 질문하셨는데 그것도 앱이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냥 튜링 기계 하나의 일종일 뿐인 거죠. 그리고 패널 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튜링 기계를 능가하는 새 기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큰일 나죠. 예. 없을 겁니다. 예. 네, 혹시 질문 골라주셨나요? 아니면 예, 제일 그 추천을 많이 받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민주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컴퓨터가 풀 수 있는 수학 문제의 끝은 어딘가요? 식을 안다면 수학 난제도 풀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우선 첫 번째 질문, 컴퓨터가 풀 수 있는 수학 문제의 끝은 어딘가요? 를 다르게 질문을 해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컴퓨터로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수는 얼마나 많은가요? 나는 소프트웨어를 짤 때 정말 항상 새로운 걸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계가 있나요? 아까 그 원리에서 설명드린 대로 소프트웨어는 튜링 기계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튜링 기계는 자연수 하나로 맵적이 되고요.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자연수의 개수만큼 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죠? 무한히 많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지만 또 컴퓨터가 절대 풀 수 없는 문제 아까 그 뭐죠? 멈춤 문제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그걸 해결하는 튜링 기계는 없잖아요. 컴퓨터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그러면 몇 개나 있어요? 멈춤 문제 하나인가요? 아니요. 그것도 무한히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무한히 많고 할 수 없는 것도 무한히 많아요. 왜 그래요? 무한한 데는 또 급이 있어요. 아까 천재가 급이 있듯이 예, 제일 적게 무한한 게 자연수의 개수고요. 그보다 더 훨씬 더 무한히 더 많은 무한한 게 또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네, 뭐였죠? 이어서 예, 같은 신민주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 튜링이 한 이야기나 사고를 보면 그가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글쎄요, 뭐 철학이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머리 쓰는 사람이 철학인가요? 그러면 철학이죠. 예, 그 재밌는 뭐 여담으로 이 철학하고 수학하고 이제 오늘 수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재밌는 농담이 있습니다. 수학자하고 철학자하고 차이. 수학자는 누구도 관심 없는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이 수학자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응용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뒤집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로부터 새로운 사실들을 막 끄집어내고 theorem으로 만들어서 하고 철학자는 거꾸로. 누구도 그 답에 관심 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 농담에 준한다면 튜링은 답만 하는 사람이라 수학자예요. 철학자는 아니야. 네. 저는 약간 다른 맥락인데요. 의견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이 괴델이랑 튜링은 이 사람들이 의도하지 한 건 아니겠지만 철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괴델 탄생 100주년 기념 그 모임을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그때 철학자분들도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괴델은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버린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 있구나를 증명해버렸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사람의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괴델이 그런 걸 의도했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철학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수학자이자 철학에도 예,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제가 한번 답해볼까요? 예. 학부 때는 수학을 공부하셨다는데 요즘 컴퓨터공학을 연구하시는데 수학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글쎄요. 그 컴퓨터 그 쪽에 분야마다 조금 다른 교수님들마다 다른 의견을 주실 수 있는데 적어도 제가 하는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컴퓨터 그 사이언스에 대한 컴퓨터 과학은 뭐다라는 거에서 제가 아주 그냥 그 무릎을 탁 치고 정말 제대로 된 정의라고 이제 한 것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면 죄송합니다. 영어로 할게요. 그 번역해 드릴게요. Computer science is mechanization of abstraction이라 그래요. 뭐냐면 컴퓨터 과학은 abstraction이 뭐냐면 어려운 말이라 머릿속으로 궁리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궁리해서 아까 mechanization이 뭐냐면 자동으로 돌리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궁리하는 거에서 끝나면 수학. 거기에서 이제 자동으로 돌리는 것까지도 이제 가면 그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고요. 거기서 머리로 궁리하는 거를 제일 잘하는 훈련을 어디서 받냐면 수학에서 받는 것 같아요. 수학에서 하면 그 근육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온갖 예? 그런 거에 그냥 훈련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그럽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사이언스 계속 공부하고 싶으면 학부 4학년 때는 기본적인 건 몇 개는 듣고 최대한 수학과 가서 이런저런 과목 들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궁리하는 거에 대한 이 근육을 키우십시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네. 역시 관련된 질문으로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는데 학부 때는 수학을 공부하셨다는데 이게 아까 질문해 주신 질문이죠? 예, 예. 혹시 같은 예. 예, 그럼 그 아래 질문 예. 컴퓨팅 사고력을 배우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필부로 실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는지 그런 미래가 도래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예. 이 질문은 사실 그 튜링과 관련 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저랑 좀 관련이 돼서 제가 따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 능력 중에 하나가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뉴스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사실 올해부터 그 중학교부터 그 컴퓨팅을 가르쳐야 됩니다. 정규 교과목으로. 이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컴퓨팅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전에는 우리가 보통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이 기본 네 가지 능력이라고 하고 학교에서 그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중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그게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다니는 초, 중, 고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서 자기 직업을 가질 때는 어떤 분야에 가든지 컴퓨팅 사고력 능력이 있는지가 자기 경쟁력에 큰 플러스가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듣기, 영어를 배울 때 말하기, 듣기, 쓰기, 공부하는 것처럼 컴퓨팅 사고력을 배우는 게 필수인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네 관련된 질문을 제가 하나 더 드려보면 이 컴퓨터 과학 분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인 만큼 굉장히 이제 소위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컴퓨터 과학 분야를 공부했을 때 이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 교수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앞으로 이 분야가 계속 전망이 좋을까요? 아,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도 얘기하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컴퓨터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것 같죠? 어마어마하고 와. 예? 그냥 최첨단이고 근데
저희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그 튜링의 논문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몇 년이죠? 80년 정도 됐죠? 다른 분야에 비하면은 엄청 젊습니다. 그럼 그 젊은 시절에 다른 분야에서 했던 거 이상으로 엄청난 걸 했어요? 절대 그렇지 못하고요. 지금 그 물리학으로 치면 김 교수님 물리하시니까 물리학으로 치면 지금이 뉴턴, 갈릴레오, 그 다음에 좀 가서 큐리 부인 그 정도 사람들하고 동시대에 있는 게 컴퓨터 사이언스의 지금이다. 그러면은 꼭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물리가 그때 시작했고 지금 큐리 수준에서 있는 물리가 지금 물리하고 얼마나 다른지 컴퓨터 사이언스가 그럴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 뭐 대단한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80년 90년 만에 남들보다 엄청난 걸 막 다 해놓지 않았어요. 아직 할 게 너무나 많고요. 아직 터질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알파고 저리 가라 이렇게 막 터질 게 있을 거예요. 전 확신합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자녀분들 중에 컴퓨터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보내려고 하시면 학부를 수학과를 가는 게 좋을까요? 컴퓨터 과학과를 가야 될까요? 컴퓨터 과학을 전공을 하되 함께 수학을 공부하는 게, 예, 네. 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아들놈이 전공한다 그랬을 때 그렇게 했어요. 수학하고 컴퓨터하고 통계해라. 세 개나. 아니 예를 들어서 수학하고 컴퓨터하고 통계도 해라. 그래서 이렇게 공부. 했더니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자제분 말씀하시니까 저는 아직 애가 어려서 너 지금 컴퓨터 이렇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나이인데 제가 제 조카한테 컴퓨터 과학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 들어갈 때 컴퓨터 과학을 해라. 컴퓨터 과학도 사실 지난 30년을 보면 이렇게 인기가 굉장히 높았을 때도 있고 망했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뭐 알파고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번에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 과학을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컴퓨터 과학의 본질은 저는 뭔가 없는 걸 만들어낸 거라 생각하거든요. 튜링도 결국 없는 데서 뭔가 큰 튜링 기계를 만들었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레고 블록으로 뭔가 조립해서 만들 때 어마어마하게 재미있어 하잖아요. 컴퓨터 과학의 매력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기 적성 있고 하다면 좋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산업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예. 네. 어떤 예, 질문을 여기, 고르신 게 질문에 있으면. 예. 여기 이제 어떤 분이 요즘 컴퓨터 공학의 최대 관심 분야는 어떤 건지요? 알고리즘 개발인지, 하드웨어 개발인지 예, 네, 여쭤봐주셨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직접 답을 드린다기보다는 컴퓨터 사이언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컴퓨터 분야가 80년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 물리로 치면 예? 예, 뉴턴하고 같이 동시대에 살아가는 수준이다. 단점으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다 했는데 해결되지 않은 분야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아까 그 튜링 기계를 만들어서 컴퓨터에다가 돌리잖아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러면 아까 제가 전공했던 분야인데 이 소프트웨어가 내가 만든 게 정말 오류 없이 제대로 다 돌지 안 돌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검사하고 검증하고 그 다음에 돌리고 뭐 이런 과정이 잘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다른 공학 분야에서는 멋지게 해내고 있죠. 기계 설계. 그러면 기계 설계를 이렇게 합니다. 글로, 그림으로 하고 나서 검증을 해요. 이렇게 만들면 진짜 날아갈지. 어떻게 하냐고요? 자연 이걸 작동시키는 건 자연이잖아요. 자연에 대한 법칙을 자연과학자들이 찾아낸 게 있죠. 그런 걸 통해서 방정식을 막 풀어요. 미분 방정식, 막 적분 방정식. 그러면 이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되겠다는 걸 대충 다 파악을 하죠.
그래서 아 이게 제대로 돌겠다 그래서 만들어서 합니다. 화학도 마찬가지, 화학 공정 뭐 디자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훌륭한 비료가 나오겠다 그런 것도 다 한 다음에 검증을 하죠. 왜? 화학 법칙으로 자연이 이렇게 합쳐지면 온도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 다. 건축 마찬가지고요. 컴퓨터는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분야라고 최대 관심 분야라기보다는 하여튼 아직까지 해결 단 분야는 제대로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못 돼 있는 분야가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알고리즘 개발인가요? 하드웨어 개발인가요? 두 개 다죠. 그죠? 알고리즘도 여러 가지 할 게 많고요. 하드웨어도 아까 양자 컴퓨터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익명으로 올려주신 질문인데 미래 산업혁명이 사람의 신체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의 뇌의 작동 구조를 복제하고 그 후에 그 수준을 높이면 튜링 기계를 능가하는 기계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의 생물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인공지능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새 생물일까요? 이런 질문을 주신 결국 지능이 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귀결되죠.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튜링 기계로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뭐 100억짜리 100억 라인짜리 프로그램을 짰어요.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그 사람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감정도 있고 화도 내고 유머도 구사하고 뭐 이렇게 새로운 것도 발견해내고. 근데 제가 저거는 100억 줄짜리 프로그램이란 걸 알아요. 그런데 하는 걸 보면 전혀 사람이랑 구별을 못해요. 그럼 질문이 이건 지능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은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왜 지능을 이런 사람이 뇌에서 지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장만 있을 뿐인데 첫 번째 주장은 나는 어떤 그 뭐 실제로 어떻게 구현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사람이랑 구별할 수 없으니 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에이 그거는 아무리 그래도 사실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 조합 짜집기 한 건데 지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옳다 그러다 이런 답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저는 전자입니다. 어떻게 구현됐는지 상관없이 사람과 구별할 수 없는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건 저는 지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고 그래서 이게 사람을 능가하는 이런 튜링 기계를 만들면 튜링 기계를 능가하는 기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여전히 튜링 기계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역시 튜링 기계로 다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농담으로 여기 질문하신 분이 아까 미래 산업혁명이 사람의 신체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의 뇌의 작동 구조를 복제하고 그 후엔 그 수준을 높인다면 이랬는데 굳이 이거 하려고 뭐 할 거 뭐 있습니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되지. 그래서 잘 교육시키고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수준을 높인다고 하는데 안 높여지면 어떡해? 예? 기계를 만들어서 수준을 높인다고 했는데 교육을 잘 시키고 아, 네, 더 좋은 해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예,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생중계로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재단 홈페이지 icaos.org에서 질문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분께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마디씩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박 교수님. 이런 기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런 기회 만들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교수님 톡도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에 패널도 저희들끼리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던 것 같고 재밌게 보셨으면 하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재밌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서 즐거웠습니다. 특히 요 내용이 이제 그 학계에서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학생들한테만 전달하던 것들이 이렇게 카오스 재단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반 시민분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재단에서 요청한 광고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고재현, 김범준, 김상욱 교수님께서 물리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루게 될 마스터 클래스 물리를 제안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올 여름을 더욱 멋지게 보내기 위한 제안 2탄입니다. 바로 수학과 미래 과학을 다루는 카오스 콘서트가 8월 25일 토요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카오스 콘서트는 강연보다 훨씬 쉽지만 역시 깊이는 놓치지 않는 카오스만의 과학 강연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연에 참가하신 분들은 다음 학기 강연 주제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2018년 가을 카오스 강연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 화학입니다. 예, 대중강연에서 화학을 다루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역시 카오스 재단의 도전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화학 분야의 이 다양한 매력을 그 모든 대중분들께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강연을 기획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난 강연에 이어서 두 번째 카오스 강연 진행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수학이라는 주제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서 좀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역시 수학의 매력은 아주 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준비한 10개의 강연을 통해서 수학의 어떤 매력에 취해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